어떻게 보면 NG학생이 교통을 하는지 한번 들으세요. 왜 가만히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하고 어떤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알짜리 되어서 돌아가고 싶습니다. 평소에 성우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 계기로 여기 오게 됐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체험을 해서 엄청 활기차게 이 캠프에 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년에 14학번이 되는데요, 제가. 그래서 이 학교에 와서 더 많은 것을 일단 먼저 다른 학생들보다 배울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왔고 캠프에 임할 각오는 최대한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고교 성우캠프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는데요.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젊음의 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일단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. 무엇보다 어떤 열정들이 느껴졌어요. 성우에 대한 꿈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열정들을 느낄 수 있어서 저 역시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참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같은 연령대, 같은 학년에 비해서 애들이 똘똘해지고 점점 잘생겨지고 그런 것 같더만요. 그렇다고.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학생들 반응도 엄청 좋았던 것 같고 우리가 과거에 있는 전공 분야로서 선배로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아직 전공 학점 수업 단계도 아니고 그런데도 얘기하는 걸 잘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래서 재밌는 시간 가졌고 보람도 있었습니다.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.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얘기들, 더 좋은 얘기들, 그리고 더 좋은 정보들을 이제 주고 싶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더 좋은 얘기들을 많이 못해줘서 아쉬웠는데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친 사람 같은 광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미치광이 같은 헌신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깨어서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. 막연한 희망과 진지한 열정은 반드시 저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막연한 희망으로는 꿈을 이룰 수가 없죠.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습관들을 들여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도전해서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.